전주시의 선미촌이 예술촌으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팝업 스토어와 버스킹 공연, 전시 등 다채롭게 구성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최정은 기자가 전합니다. 전주 선미촌이 성매매 집결지에서 선호송 예술촌으로 탈바꿈한 데 이어 다양한 팝업 스토어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성평등 전주는 6월 10일 선미촌 시티가든 기업공간에서 조선희 소장과 김원주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송경숙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미촌 팝업 스토어 오픈식을 개최했습니다. 선미촌 팝업 스토어는 전북 여성예술인연대의 버스킹 공연과 예술 전시, 또 문화밀당의 지역 문화 콘텐츠 판매와 3D 퍼즐 체험 등 7개로 구성됐습니다. 팝업 스토어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사업에 따라 야간과 주말에도 문을 열고 오는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하는 선미촌 리빙랩은 여성이 행복한 길, 여행길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성평등과 여성인권, 생태, 문화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공간, 그리고 시민들이 가까이 접하는, 그리고 시민들에 의해서 새롭게 전환되어지는 그러한 선미촌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주 선미촌이 어두운 과거를 뒤로하고 예술촌으로 새 단장한 만큼 새로운 변화를 이끌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원이었습니다.